그 다음 단 보시면요. 권연후의 지경중하며. 이제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의 경중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잰 저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권연후의, 권자는 저울질할 권자예요. 즉, 달아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달아본 다음에 지경중하며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으며. 권자는 저울권자니까요. 저울로 달아본 다음에라야 물건의 경중을 알 수 있으며. 도연후의 지장단이니. 도자는 이게 자로 재는 거예요. 자로 잴 도자니까요. 자로 재본 다음에라야 장과 단을 알 수가 있으니. 물, 개연, 이연이와 심, 미심하니 저런 사물들도 다 그러하거니와 심, 미심, 마음은 더욱더 심하다 이거죠. 마음도 써봐야 그 마음 쓰는 법도 알고 마음 속에 뭔가 느낌이 있어봐야 그것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로 재보듯이 저울로 달아보듯이 사람 마음은 그거보다 더하다 이거죠. 그러니 왕청 탑지하소서. 임금께서는 청컨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뭘 헤아려 보랍니까? 저 짐승들까지 아까워하실 줄 알면서 백성들은 아까워할 줄을 모르니 그 마음의 죄는 잣대는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당신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말이에요. 권은 칭추야오. 이 칭추라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저울인데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그릇 있어가지고 이건 이게 칭이고 이게 추예요. 그죠? 여기다 올려놓던 거. 도는 장척이 아니. 장자는 장척. 그 밑에는 뭐죠? 촌이지요. 그래요? 촌. 제가 그랬잖아요. 한치, 두치, 세치, 그 다음에 한자, 두자, 한장. 이렇게 되는 거. 한길. 여기 장자는 한길이라는 뜻이고, 척자는 한자라는 뜻이고, 그 10분의 1은 한치지요. 한치의 기준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 요게 한치라겠죠. 이게 1촌이에요. 1촌. 한치. 치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이게 한자짜리, 그 한길짜리 이렇게 재는 게 있었던 거죠. 예. 탁지라는 말은 왕청 탁지하소서 이렇게 탁지 있죠. 탁지라는 말은 칭양지하라. 그 다뤄보고 재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즉 생각해봐라 그 말이죠. 언 물지 경중 장단은 인소 난자라 필이 권도로 탁지 이후에 가견이. 말하되 물건의 경과 중과 장과 단은 사람들이 이 가지런히 하기가 어려운 바다예요. 그렇죠? 무게를 갖게 하는, 우리가 암만 눈 감고 내가 똑같이 진다고 해서 갖다 놔도 달아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나 사심 없이 내가 똑같이 나눠게 하고 주먹으로 쳐 놔보세요. 달아보면 다 틀리지. 그죠? 네. 그러니 필리 권도로 탁지 이후에 반드시 권은 저울이고 도는 이게 이제 길이 재는 단이 자지요. 그걸로 탁지 헤아려 본 다음에 재본 다음에 각연이니 그 경중 장단을 볼 수가 있으니. 약 심지 응물은 즉 기 경중 장단지 난제를 이 불가 불탁이 본연지 권도의 유심어 물자니. 만일 마음이 사물에 응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는 그 경중 장단의 가지런히 하기 어려운 것이 불가 불탁이라고 해야 되나? 불가 불탁이 본연지 권도. 그 거기다 토를 하나 다려야 되겠네요. 기 경중 장단지 난제를 이 불가 불탁이니 이렇게 다뤘나요? 거기 토가 어떻게 달렸습니까? 그 불도 거기까지 끊고 싶어요. 저는 난제를 불가 불도니 그 재보지 않고서는 아니리니.
이 본연지 권도, 그 본연의 권도가, 본연지 권도는 뭡니까? 마음에 재는 게 있잖아, 이거죠? 그 권도가 우유심어 물자니. 저 물건을 재는 잣대라든지 그런 그 저울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심함이 있으니. 그 왕이 은급 금수이 공불지어 백성은 이제 왕의 은혜가 짐승에까지 미치고서도 공불지어 백성, 그 공로가, 백성들 사랑을 아끼는 그 공로가 백성에게 이르지 못한 것은 시, 기, 애물지심이 중차 장하고 이것은 그 물건을 아까워하는 마음은 중하고도 길지만, 그죠? 중하고도 길고 이 인민지심이 경차다나야.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가볍고도 또 짧아서 실기 당연지서의 그 당연한 순서를 잃었잖아요. 그죠? 물건을 아낄 줄 알면서 사람들은 소중히 여길지 모른다. 물건은 나와 같은 류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랑 같은 류인데, 종류인데. 아까 그 이전엔 또 동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실기 당연지서의 불자지하라. 그 당연한 순서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금은 스스로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고로 그러므로 상문에 기발 기단하시고 위문장에서 그 단서를 이렇게 표출하시고 어차에 왕청 탁지야라. 이 자리에서 임금께서는 한 번쯤 헤아려 보십시오. 마지막 단에 뭐랬습니까? 왕청 탁지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 도대체 이치는 저 위에서 이치는 그런 거라고 했지요? 이 자리에서는 저런 물건들도 자로 재보고 저울로 다뤄본 다음에 길고 짧은 거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은 함부로 하면서 짐승은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 마음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핵심은 그거지요? 권년 후에 지경중하며 도라고 읽어요 거기는 도연 후에 지장단이니 불쾌연 이연이와 심위신하니 왕청 그럼 탁이라고 해요 탁 탁지하소서 거는 칭추야오 도는 장척야니 탁지는 이칭양지야람 언불지 경중장단은 인소난제람 필이권도로 탁지이후에 가견이니 약심지 응물은 즉기 경중장단지 난제를 이 불가 불탁 이 본연지 권도의 우유심어 물자하니 금왕이 은급 금수이 공불지어 백성은 지기 애물지심이 중차장하고 이 인민지심이 경차단하야 실기 당연지서이 불자지야란 고로 상문에 기발 기단하시고 이 어차에 청왕 탁지야람